아빠 까빨,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 저는 샘포르나 항구에 위치한 보르네오 다이버스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체크인을 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사무실 뒤편에 연결된 제티로 나가봅니다. 항구는 항구인지 역시 물이 그렇게 맑진 않네요. 평화로운 샘포르나 항구의 모습입니다. 정말 한가하죠? 코로나 여파로 진짜 관광객이 보세요.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흔들리는 사바주기. I'm living at 230 to Marble Island. 자, 이제 배를 타고 달립니다. 여거는 마블 섬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섬이에요.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니까 마블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시벤처스도 보이네요. 자, 여기가 마블 섬입니다. 배를 대고 있어요, 지금. 가방 메고 내립니다. 5.7? Yeah. You have your... My is Jatra. Jatra. Ada. Ada? Yeah. Okay.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따라라라라. 와,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밝죠? 일단 조명이 참 밝아서 마음에 듭니다. 자, 들어오면은 일단 오른쪽에 큰 장우산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 쓰레기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 바로 옆에 이렇게 전신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 와, 침대 짱 커요. 이렇게 조명까지 분위기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팬이 있고요. 에어컨은 벽면형으로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방이 꽤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바닥은 마치 왁스칠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나무 마루 바닥입니다. 실내에 티테이블 이렇게 나무 의자 두 개 준비되어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별도 테이블이랑 의자 하나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TV도 이게 상당히 큰데 메딘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삼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조명등이 약간 나무, 진짜 나무예요. 나무를 사용한 이런 독특한 스탠드를 써서 그것도 나름 운치가 있네요. 양쪽에 똑같은 스탠드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짐을 널어놓을 공간 이렇게 낙낙하게 있고요. 사실 제 저 롤백을 여기 위에 올려놨을 때도 한 3분의 2까지밖에 안 오더라고요. 위에는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행거가 있고요. 그 위에는 또 물건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 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금고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계도 있네요. 작은 냉장고 하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물병은 체크인할 때 이제 빈병으로 여기 위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 빈병을 가지고 요 밖에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 가서 물을 떠서 마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물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콘센트가 꽤 많은 곳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현관 옆에 열, 무려 10개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은 것만 해도 10개예요. 뭐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10개나 있습니다. 제가 여행할 때마다 멀티탭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이 정도 개수면은 사실 멀티탭이 없어도 될 듯한 그 정도입니다.
있고 외부 테라스에 보시면 흔들 의자인 줄 알았는데 흔들 의자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좀 누울 수 있는 안락한 의자 하나와 반대편에는 티테이블이랑 의자 한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앞은 지금 공사장표예요. 왜냐면은 저기 앞에 오래된 샬레들을 지금 리노베이션 하고 있거든요. 방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깔끔하고 그냥 모던하고 약간 호텔보다는 리조트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아, 여기 리조트 맞구나. 리조트니까 리조트처럼 꾸민 게 맞네요.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이 되시나요? 여기 여유 공간이 꽤 넓어요. 침대가 킹 사이즈로 되게 큰 거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공간이 꽤 나옵니다. 화장실 보겠습니다. 화장실 짜잔. 화장실도 넓네요. 이렇게 길쭉한 거울이 하나가 있고 그 앞에 세면대 하나, 어메니티도 이렇게 다 귀엽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건, 드라이기, 여기 확대경도 하나 있고요. 변기도 뭐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 제가 내려봤는데 수압도 셉니다. 참고로 여기 2층이에요. 화장실에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환기도 잘 되고 샤워부스도 큼직합니다. 수건거리도 큰 거 하나 있고 그 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보르네오 다이버스 사바. 이거는 여기 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니 편의점을 통째로 옮겨왔어요. 우리의 밤은 굉장히 기니까요. 이렇게 야식들을 항상 쟁여놔야 됩니다. 이 방 와이파이도 없고 전화도 안 터집니다. 뭐 3G, LTE 이런 게 안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 자체가 안 돼요. 전화 자체가. 안테나가 하나도 안 뜹니다. 서비스 불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입이라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쟁여놔야 되겠죠? 여긴 3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의 모습입니다. 바다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넓고 쾌적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겁없이 곰친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Bandit Coral Shrimp으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드리마까시.